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퇴근길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이용녀 씨의 근황입니다. 유기견의 대모라고 불리는 이용녀 씨가 화재로 인해 집을 잃고 견사에서 생활 중이라고 해 충격을 줬습니다. 3월 22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몇 주 전 화재 사고로 인해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가 전소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용녀 씨의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이용녀 씨는 60평의 공간에서 함석으로 지붕을 올리고 옆에 비닐 4겹을 치고 밑에 연탄 난로를 떼며 살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비닐이 녹았고 며칠 동안 열을 받은 비닐이 연탄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불길은 집과 8마리의 강아지들을 덮쳤습니다. 남은 강아지들과 함께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이용녀 씨는 수도, 가스, 전기 모두 끊긴 상황에서 견사에서 씻지도 못한 채 쪽잠을 자야만 했는데요. 이용녀 씨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유기견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간 유기견들에게 미안해서 울 때도 있다. 내가 넋을 놓고 있으면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일도 많이 하고 움직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소된 집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용녀 씨와 친한 친구들은 물론 배우 강수연 씨 등 후배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영복 셰프와 배우 오영영 씨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용녀 씨는 유기견을 돌보느라 힘들지 않냐고들 하는데 나는 받는 게 더 많다며 눈시울을 불켜 감동을 줬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개그우먼 맹승지 과거 악플로 인해 힘들었던 신경토로입니다. 맹승지는 3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정호근의 심야신당에 출연해 과거 MBC 진짜 사나이 출연 당시 일었던 태도 논란과 악플을 언급했습니다. 맹승지는 데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방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28살에 데뷔한 맹승지는 방송을 시작한 뒤로 28년간 먹은 욕보다 방송 활동을 한 1년 동안 먹은 욕이 더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데뷔 전은 행복했지만 그 이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특히 맹승지는 가장 많은 욕을 들었던 진짜 사나이도 언급했습니다. 맹승지는 2014년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다가 집중하지 않는 태도와 팔굽혀펴기 때문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맹승지가 무릎을 구부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여자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태도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맹승지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방송을 위해 체력 훈련을 하느라 PT를 받았다. 그때 여자는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거라고 배웠다. 많은 동료와 스태프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빨리 끝내고 싶어서 배운 대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맹승지는 이 사건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습니다. 맹승지는 방송 이후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라고 욕을 엄청 하더라면서 3년 정도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게임 방송하다 캐릭터로 유사 성행위 제스처와 성적 용어를 쓴 제이의 사과입니다. 밴드 데이식스 멤버 제이가 개인 트위치 방송에서 원조 교제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제이는 지인과 함께 트위치 게임 방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제이는 게임 내 재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게임 캐릭터로 타 게이머 캐릭터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를 슈가데디로 칭해 재차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도마 위에 오르자 제이는 장난을 친 것, 문화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등 해명을 했지만 성적 이슈 관련 경솔했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제이는 3월 23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드린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